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아, 웰다잉. 저 그거 압니다. 아, 제가 런던에 갔을 때 거긴 매년 5월에 그 죽음 알림 주간이 있더라고요. 죽음 관련 행사도 있어서 그 중에 놀랐던 적이 있어요. 죽음이 도리어 삶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죽음은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했군요. 아, 저 지금 밖에서 저희 작가님이 차현석 씨한테 뭐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서전, 버킷리스트, 유언장, 묘비명을 써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 예, 청취자 여러분. 예, 이게 정말 대본이 아니거든요. 웰다잉의 대표적인 방법들이에요. 유언장을 쓴다는 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거니까.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 잘난 척이신데. 아, 어쨌든 그 써봤다는 거죠. 자서전은 뭐 한두 권이 아닌데요. 러시아 유학 시절에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는 지금도 꾸준히 실행 중이고요. 고맙다. 고마워 차현실. 고마우면 떨어져라.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제 출연 거절하시더니 펑크난다니까 바로 와주시네요. 이래서 차현석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나하고 인연 맺은 사람 한 번은 봐줘야지. 내 이름은 한호라. 나는 1978년에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두 살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네 살 때 재혼해서 떠났다. 할머니가 나를 키우셨다. 그러다 민수가 생겼다. 그래서 결혼하고 민수를 키우고 그리고 죽는다. 6개월 후에. 무용이 꿈이었다. 그래서 서울로 예고를 왔고 우철 오빠를 만났다. 민수가 생겼다. 독일로 유학 가는 우철 오빠를 따라가서 민수를 낳고. 민수를 키웠다. 몸이 약했다. 오빠? 언제 와요? 민수 데리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민수를 키우다 돌아왔다. 민수 엄마 뭐해? 빨리 와. 윤영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1년 360일 곱하기 하루 24시간 곱하기 38살 하니까 33만 시간이 넘거든? 근데 남은 시간이 4320시간이야. 나 왜 이렇게 억울하지? 속상하지? 나 왜 몰랐지?
보라야, 너 어디야? 왜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난 못해본 게 너무 많아. 나 뭐 할까? 다 해보려고. 언제부턴지 몰라요. 내가 그대께 이렇게 빠져버려 있는데 I don't know what to do. 작은 프린트 다 됐습니다. 하나하나 네. 것들 모두 알아. 사랑해서일까? 강의 계획안은 완벽하고 최소한 3개월은 시간 줄 거야. 마음껏 대학생활 즐기게. 청춘이잖아. 이제 우리 민수 20살 청춘. 이제 죽으니까 나도 한번 내가 못해봤던 거 하다 죽으려고. 누구요? 언제 들어왔어? 주무셔요. 'Cause of you.